눈뿐만 아니라 북극 한파의 기세도 대단합니다. 술병이 얼어서 깨질 정도의 맹추위에 전국에서 한파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 특히 시설농가 양식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이성훈 기자가 그 현장을 돌아봤습니다. 소주병도 맥주병도 온통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.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날씨에 술병이 산산 조각났습니다. 소주가 좀 많이 얼었더라고요. 좀 많이 얼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충격에 가해지거나 그러면 좀 깨지는 경우도 있고. 산간 마을은 지하수 펌프가 꽁꽁 얼어 수도꼭지는 헛돌기만 합니다. 이게 얼어가지고 보면은 나오지 않나와 물이. 물을 끌어와서 물탱크에다 채워서 각 가정으로 보내야 돼요. 그게 제일 어려운 단점이죠. 일주일째 이어진 강추위에 충남 서산 앞바다도 얼어붙었습니다. 감태 양식 어민들은 수확 시기를 놓칠까 애태웁니다. 그 유빙이 물이랑 같이 떠서 다 멀리 나가게 됩니다. 그러면 감태가 뿌리채 뽑혀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없고. 시설 재배 농민들은 치솟는 난방비 부담에 울상입니다. 연이은 한파에 이렇게 육묘장 등 시설 농가 난방비는 평소보다 1.5배가량 많아졌습니다. 토마토 유리 온실 천장에 보온 덮개도 씌웠지만 한파에 속수무책입니다. 보일러가 계속 가동을 해야 돼서 이번 달 전기요금 한 1,500만 원 정도. 북극 한파가 절정을 향하면서 농촌과 어촌, 산간 마을까지 한파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TV우선 이승훈입니다.